그래서 이제 기름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부담이 하나도 안 되네. 고기는 고기 때 뻑뻑해 보이는데. 고기도 기름기가 다 빠져. 이 강화도가 우리나라에서 네 번째로 큰 섬인데요. 한 50년 전에 다리가 낮으면서 서울에서 아주 가깝게 갈 수 있는 섬이 돼버렸어요. 요즘 아주 젊은 분들이 많이 오는 그런 핫한 장소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그럼 지금 카메라는 뭐예요? 아, 선생님 오늘 찍어드리려고 저도 제 장비를. 그럼 이 컨셉이 겹치지 않나? 네, 저는 디지털이 아니고 필름이에요. 필름. 필름으로 선생님 한번. 연기는 물론 춤, 노래, 운동까지 다 잘하는 팔색조 같은 배우 이성경 씨입니다. 오직 강화도에서만 맛볼 수 있는 특별한 미식의 세계로 안내해드리죠. 모르겠다. 응? 응? 맛있어요. 맛있는 섬 나들이 강화도 별미 밥상입니다. 와, 골목 되게 반갑다. 하늘이 가려지는 건물이 없네. 예, 예. 그래서 좋네, 강화도가. 좋다. 골목 어딘가에는 꼭 맛집이 있기 마련이죠. 이런 거 들어봤어요? 적국갈비 뭐? 적국갈비? 예. 적국갈비가 뭐지? 어지간히 먹으러 다닌 사람인데. 그러니까 선생님 모르실 정도면. 적국갈비는 처음이야. 이 집이 향토 음식으로 이름이 난 집인데. 강화도의 자랑, 무려 젖국갈비 드시겠습니다. 아, 있으신가요? 답답해. 아이고, 이거 못 들어본 게 젖국갈비라는 거예요. 네. 근데 이 젖국갈비가 뭐예요? 강화 토속 식품이거든요. 돼지 갈비탕이라고 보면 돼요. 돼지 갈비탕? 아, 탕으로 나오는 거예요? 네네. 네. 의문점이 하나 있어, 성경 씨 만나면. 어, 저요? 네. 뭐죠? 이 체격으로 네. 역도 드라마 하나 찍었잖아요. 아, 그쵸. 어찌 된 거야, 도대체? 제가 10kg 찌웠는데 찌워... 아니, 10kg 쪄봤자 맞아요, 다 그렇게 해야 되는데 스카우트 잘못한 거 아니야? 미스 캐스팅 논란도 있었지만 완벽한 역도 선수로 변신 성공한 이성경 씨. 한 7, 8년을 꾸준히 웨이트 근력 운동 있잖아요. 그걸. 아니, 뭐 근육이 어디 붙었어? 아, 팔보다는 사실 옆에 왕자도 있어요. 진짜? 보여드릴까요, 선생님? 진짜 있어요. 왕자 복근 만들기가 그리 쉬울까? 있죠. 어, 이거 뭐지 된 거야? 보이세요, 복근? 이거 맥히죠. 역도왕 그거 할 때 훈련하던가요? 네, 역도 할 때 이제 배울 때 훈련하고 뭐. 좋은 여자네. 80이란 말이야, 그거. 80이요? 있는이니까 할게요. 하나, 둘, 셋. 농담이 아니라 젖 먹던 힘까지 다 했습니다. 아니, 너 근육이 어디 붙었어? 아니, 10kg 쪄 봤자지. 맞죠? 이거 지워. 식당 주인장 남매들이 자기들 먹을 요량으로 만든 찬들을 정성껏 담아냈습니다. 강화도 토박이 아니랄까봐 어릴 적 먹던 맛 그대로 만든 거라지요. 토속적인 향 진하게 뺀 반찬들에는 언제나 가슴이 뜁니다. 야, 이거 이게 밴댕이 아니요? 수모가 들어간 거고요. 요거는 이제 귀한 손님들만 주는 거예요.
밴댕이와 순무 모두 강화도 특산품. 특히 저는 순무의 거친 매력을 좋아합니다. 껍데기 씹는 맛이 있어요. 껍데기 좀 질겨. 약간 매운맛이 저희 그냥 무보다 좀 더해. 더해요. 아까 알싸한. 이 순무라는 거 알죠? 네네. 엄마가 좋아하세요. 아, 엄마가 좋아해? 네. 이렇게 생긴 거 아니오. 무하고 모양이 틀려. 이 무 자체가 이 보라색이야. 껍데기도. 진짜 그림으로 한 방에 설명이. 반찬이 되게 많다. 생일은 처음 이렇게 나무라고. 맛있다. 지금 뭐 먹었어? 저 이거 향 같아서 너무 좋고. 이거 도라지. 이거 맛있어. 도라지도 그렇고 노각도 그렇고 너무 여름반찬. 일단 반찬 맛을 보니 주종목 젖국갈비가 더욱 기대가 되더군요. 야채 먼저 드시고 나서 고기 드시고. 젖국, 갈비, 구워먹는 갈비가 아니라 새우젓으로 맛을 낸 갈비국입니다. 두부와 채소까지 넉넉히 모양새가 아주 먹음직스럽죠. 작품 생활하네. 먼저 국물부터 시원하게 들지. 아, 이거 더 안 넣어도 되겠다. 맛있다. 간이하게. 맛있다. 국물이 괜찮네. 새우젓이 들어가가지고 국물이. 감칠맛이 엄청. 숟가락이 자꾸 갈 수밖에 없는 맛. 그런 맛이네. 맛있다. 아. 젓갈량 때문에 그런가? 해산물 같은 느낌? 새우 덜어놓은 거 막 씹히니까 되게 맛있네. 새우젓이 맛을 기가 막히게 바꿔요, 음식 맛을. 맞아요. 이 추젓의 이 70%를 강화하겠습니다. 강화도 하면 새우젓. 익히 알려진 대로 산지에서 바로 담가 파는지라 품질이 아주 우수합니다. 새우젓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오젓은 5월에 잡는 거, 육젓은 6월에 잡는 거, 추젓은 가을에 잡는 거. 늘 조연으로 활약하던 새우젓이 젓국갈비에서만큼은 주인공입니다. 야채 먼저 건져 먹는다고 그러니까 한번 네. 먹어봅시다. 배추랑 채소는 숨만 살짝 죽으면 건져 먹어도 되는데 감칠맛 좋은 국물을 잔뜩 머금어 맛이 아주 좋더군요. 아, 이게 샤브샤브 먹을 때 그 배추나 이런 청경채나 이런 거 푹 익은 거 맛있잖아요. 근데 여기에 그게 있으니까 좀 더 건져 먹게 되네. 마을에서 돼지를 잡으면 을의 밭에서 나는 감자나 물을 넣고 걸쭉하게 끓여 온 이웃 친지가 나눈 향수 어린 국이랍니다. 돼지고기가 기름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부담이 하나도 안 되네. 고기는 고기한테 뻑뻑해 보이는데. 고기도 기름기가 다 빠져가지고. 먹기 불편하지 않으니까 좋은 것 같아. 기름지지 않으면서도 부드럽고 촉촉해 정말 부담 없이 쏙쏙 들어가더군요. 맛있다. 맛있다. 맛있네. 아쉽네. 이 돼지고기가 기름이 없어. 생고기니까 아무래도 좋은 거로 좀 신경 써서 했어요. 생고기? 네. 이렇게 잡채 깔끔하고 맛있어요. 생고기에서? 네네. 냉동육은 당최 이 맛이 안 난답니다. 생갈비가 안에 육즙도 있고 좀 식감도 있으면서 좀 구수한 맛이 나죠. 구수해요 고기가. 바로 길 건너 정육점에서
몸을 정육점이요. 몸을 정육점인데 고기가 믿고 갖고 올 수 있어야 되니까. 젖국갈비 맛을 뒷받침하는 육수에도 정성이 보통 들어가는 게 아닌데요. 이것저것 많이 넣었더니 이게 제일 난 것 같아요. 마른 새우, 통새우 큰 거 그거 넣고 했는데 국물이 진짜 맛있어요. 이거 먹을 때는 그냥 먹을 때. 근데 젖국갈비하고는 안 맞더라고요. 은은하면서도 깊은 육수에 강화 새우젓, 담백한 생갈비, 삼박자가 어우러져야 진짜 젖국갈비가 되죠. 맛있는 국물은 밥을 부르지요. 감칠맛이 가득한 국물에 밥 한 숟갈 말면은 그 맛이 또 확 변합니다. 겨울에 출출할 때 들어서 먹으면 또 되게 맛있겠다. 깊은 데가지. 저거 인삼피만 한번 해줘봐. 잔칫날에 귀하게 만들어 먹었다는 인삼 튀김. 튀기면은 신발도 다 맛있다는데 인삼을 튀겼으니 오죽할까요? 우와. 이 인삼. 네. 강아가 인삼 개성하고 가까워서 거의 개성 인삼하고 똑같대요. 이거 맛있지. 인삼 드셨으니까 다음에 파시는 거 꼭 이기시죠. 팔씨름해서 이 인삼 드시고 팔씨름은 다음에 이기시라고. 그럼 나만 줘야지 같이 주면. 젖국갈비와 첫 만남입니다. 새우젓의 찝찝한 맛이 맹활약했습니다. 그리울 겁니다.